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서 측근인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 씨는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수사 당시와는 다른 증언에 검찰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재판에 출석한 법인카드 결제 당사자 배모 씨.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에게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당내 인사에게 식사비를 결제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배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또 김 씨 자택으로 음식을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배 씨는 김 씨에게 직접 음식 배달을 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로부터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냐는 질문에 물어보기에 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의 증언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와 다르자 조명현 씨와 통화 내용과 수사 기록을 직접 보여주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것도 위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